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돈이 중요하다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 아는 사실인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못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가장 문제점은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본적으로.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많고 나이 먹어서 플러스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는요, 예, 부채입니다. 저기서 말하는 플러스는 자산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가계 이제 대출 규모는 정말 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저축을 하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것도 여러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없겠죠? 이게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특히나 이 마이너스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 한번 마이너스로 갔는데 이 마이너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을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문제 없는데 나이 먹어서는 문제가 돼.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죠? 열심히 살고 싶죠? 나는 저렇게 안 되고 싶죠? 최근에 좀 안 좋은 사건도 많잖아요. 사건들이 많은데 그 사건들의 면모를 보면 대부분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제가 사건 구체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도 이제 사건 나오면 이제 그 범죄자나 이제 그 사람들 한경 같은 게 나오잖아. 멀쩡한 사람 본 적 있어요? 멀쩡한 사람? 뭐 건실하게 살았다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았다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죠.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이 많습니다. 특히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발을 담그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마이너스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몰려있어요, 여러분. 왜 마이너스 있는 사람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몰려있을까? 왜냐, 사회적으로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인정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온라인으로. 키보드 같은 걸로. 돈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데서 자기가 이제 있는 척하고 이제 좀 신문 같은 걸 바꿔버리면 거기에서 관심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거는 발을 깊게 담그면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런 커뮤니티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이 변질되어 있고 거기에 또라이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 앞으로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살고 싶지 않으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됩니다.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 와중에도 돈을 모아야 돼. 아니, 사람이 희망을 가지는 것도 뭔가 나아진다는 게 있어야 희망을 가지잖아요.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원래 사회초년생 때는 가진 게 없어. 쥐고 있는 게 없어. 왜냐, 내가 돈을 벌지 않으니까. 사회활동을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없어요. 없으니까 월세 살고 쪼들리게 사는 거야. 젊을 때는.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젊은 시절만 그렇게 해야 되지. 나이 먹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20대 때,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이 돈도 없고 나도 돈도 없고 이 돈을 벌어야 되고 자본금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돈 맞춰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열악한 데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젊었을 때 반지하 사는 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면. 그런데 살아야지 뭐. 그런데 나이 먹어서도 거기 탈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서울 같은 데 진짜 많습니다. 내가 20대 때 반지하 왔는데 계속 반지하야. 20대 때 내가 오피스텔 살고 있는데 지금도 오피스텔이야.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어요. 나이만 먹었어. 그런 사람들 꽤 많아요. 거기다가 빚도 있는 사람들도 많아. 그럼 그런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삶이 나아질까요? 아니면 삶이 곤두박질 쳐질까? 곤두박질 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이 먹으면 돈 모으는 게 더 어렵다고. 돈 모으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그래서 젊을 때 돈을 모아야 돼. 잘 들으세요. 남자나 여자나 젊었을 때 돈을 모아보지 않은 사람 나이 먹고 돈을 못 모읍니다. 못 모아요.
아까 우리 지지님 친구분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분 나이 먹어서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돈도 없는데 마이너스까지 가는 거야. 대출까지 받는 거예요. 근데 한번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또못 나와. 우리나라에서 알아야 될 게,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대출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막상 대출을 받아놓고 이걸 다 갚아 나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출이라는 게 책임지지 못하면 짐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런 짐덩어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좀, 그런 내가, 인생에 뭔가 좀 파탄까지 가는 그런 상태에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는 제 방송에서 보시는 분들이 열심히 살고 힘들지만 잘 극복하고 돈도 좀 모으고 미래 좀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난 그걸 항상 모토로 잡아요. 여러분이 부자 되겠다는 생각은 못 가집니다. 저도 부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가지고 있는 파이가 적잖아요. 안타깝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뭐 빈익빈 부익부 이거는 뭐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자본주의 형성한 나라는 다 그래요. 미국은 더 심하고, 미국, 일본 더 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가 되면 안 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삶이어야 돼, 플러스가. 무조건 인생에서, 플러스가 되는 삶. 0이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참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돈 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젊은 사람들 보면. 오늘도 제가 시내를 갔다 왔는데, 여자분들이 명품백 메고 있는 건 정말 쉽게 볼수 있습니다. 새파랗게 어린데. 이거는 지금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지진이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돈이 많아서 명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없는데 명품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보면. 근데 비싸요. 비쌉니다. 근데 여자분이 돈이 없으니까 그 사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서 신용카드 긁잖아요. 근데 신용카드를 갚냐 말이지. 제때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리볼빙 세계에 들어오는 거죠. 리볼빙 세계. 카드 금리 굉장히 살인적입니다. 정상적인 어떤 금융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신용카드 손대면 안 돼. 특히 벌이가 안 되는 사람은. 근데 벌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신용카드에 더 쉽게 돈을 손을 댑니다. 왜냐,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건 없는데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근데 현찰은 없으니까 사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질러버려요. 그러면서 책임은 아무랑 해버리는 거죠. 나중에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고, 감당 못했을 경우 미래가 안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요. 아니, 나 여자분들 아이폰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이폰 또 구형이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 벌이 안 좋아요. 벌이 안 좋아. 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돈 쓰는 것들 많아졌다니까? 돈 쓰는 것들이. 그러면 저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지금 보면 자동차를 쉽게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옛날 같으면 중고차, 좀 연식이 지난 것들 있잖아요. 그냥 운전 연습하는 용도로 그 차를 끌고 나서 돈을 모았을 경우에 그 차는 뭐 폐차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새 차를 뽑는 방식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냥 첫 차를 새 차로 뽑아요. 예, 첫 차를. 남자가 있잖아요. 젊은 나이인데 새 차를 몬다는 것은 그냥 돈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축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도 20대 나이에 돈을 많이 벌수 없어요. 아마 할부로 많이 땡겨서 샀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산차도 비싸거든요. K5가 비싸요. K5 요즘 보면 나보다 나이대 어려 보이는데 남자가 차를 모는 경우 쉽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뭐 보험료까지 내면 거의 4천만 원 돈이에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할부를 끊었겠죠. 캐피탈 할부 또 높단 말이에요. 신용도가 낮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름값이나 보험료 그리고 차 이제 할부금 나가면 달에 100만 원씩은 나간단 말이에요. 100만 원더 나갈 수도 있고. 근데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 폰값도 나가고, 뭐, 자취하면 월세도 나가고. 그럼 그 사람은 저축은 안한 사람이야.
남자도 솔직히 보면 요즘에 미래 대비를 안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하나 얘기할게. 자동차 없다고 해서 뭐 불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분 명품 가방 없다고 해서 삶이 힘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지르니까 삶이 힘들어져.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나이 먹어서 돈도 없으면요. 삶이 불안해지고,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돈이 여러 번 있잖아요. 돈 있다고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멘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멘탈을. 흔들린 멘탈을 잡을 수 있다는 거야. 돈의 힘이 커요. 여러분, 돈만 모으면 사람이 마음이 뭔가 맛있는 거 먹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뭔가 마음 편안하다는 느낌 많이 가져요. 돈을 모아본 사람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았다고 나 이제 부자다, 나 이제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을 때라 생각해보면, 돈 없을 때는 그래도 가진 거 없어가지고 항상 뭔가 좀, 긴장도 많이 되고, 뭔가 막연하고 그렇게 느껴졌는데, 돈이 좀 모이고, 자산이 좀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도 뭐 내가 삶이 뭐, 그렇게 뭐 불안하진 않네. 흔들리진 않네. 그래도 내가 뭐, 대충 산건 아니네. 불안한 마음이 안 생겨요. 돈이 모이면. 진짜로. 근데 돈이 없잖아요. 특히 나이 먹어 돈이 없으면 다 불안해져요. 다 불안해집니다.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결혼도 못하니까. 마지막 보루라고 얘기할 때 결혼도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안 좋은 커뮤니티 같은 것도 많이 보고. 내가 단적으로 얘기할까? 지진이? 그럼 요초 사이트 같은데 보면 여자분들 중에 능력이 좋고 아까리만 사람 얼마나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 아까리 못하는 사람들, 아까리 못하는 사람들 다 모여 있어. 그러니까 맨날 안 좋은 얘기나 하지. 인생에 도움도 되지 않는 얘기나. 까는 얘기나 하고. 뭔가 인생에서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뭔가 해결할 것들. 보통 여자분들 조언하는 거 보면 현실적인 어떤 대안은 없어요. 전 현실적인 대안 얘기하잖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뭐 괜찮습니까? 나이 먹고 돈도 없는데. 앞으로 돈이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이제 결혼 끝났는데,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안 괜찮다는 거 빨리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욕으로 받아들인다니까. 아니, 괜찮다고 백날차 얘기 들어봐야 뭐가 달라져? 괜찮다고 얘기하면 뭐, 은행에서 마통 안 갚아도 된대요? 지금 괜찮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괜찮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 심각하다는 거 빨리 알고, 가장 급한 거 불부터 꺼야 됩니다. 건질 건 건지고, 팔건 팔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점 불안해져. 나이 먹어도 있잖아. 한살 사서 먹을 때마다 내가 해놓은 것도 없고 갖춘 것도 없잖아. 그럼 계속 불안해져요. 돈도 없으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돈 있어야 돼. 여자분들. 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분 같은 삶이 불안해지고 우울한 분들 점점 많이 생겨, 이게. 남자도 나이 먹고 돈 없잖아. 그럼 술, 담배만 합니다. 건강 안 챙기고. 그래서 남자, 여자 돈 있어야 돼, 나이 먹어서. 돈 없잖아요. 그럼 아무도 나를 인간으로 안 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보면 좀 마이너스 있는 사는 분들이 좀 뻘짓거리 같은 거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최근에 안 좋은 사건도 많죠. 그런 거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정말 정줄 놔버리고 갈 데까지 간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상자 많아요. 대한민국에. 안 보여서 그렇지 많아. 그런 거 묶이면 뭐 세상 살기 각박하다고 대한민국 어떻게 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 이렇게 마음먹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아,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나는 그래도 사랑꾼신하고 살고 있으니까. 난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놓은 돈이 있으니까.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럴 때에서 나는 마음을 다져야겠다. 난 저런 식으로 인생을 극단으로 모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겠다. 난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앞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힘든 대한민국에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